오늘 먹을 음식은 김피탕 먹방. 바로 빡셔도 할게요.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죄송한데 먹고 오겠습니다. 진짜 대두려졌어. 와. 탕수육은 여기 전부예요. 저 지난주에 유리랑 같이 먹방을 했는데 그때 파일이 날라가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거거든요. 이번에 완전 제대로 잘 됐어요. 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야 되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정량 먹방을 위해서 오늘도 정량을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아시지? 이거 피자 치즈. 이거 집에서 탕수육 주문해가지고 소스 만들었어요. 기존에 탕수육 소스 오는 거에다가 김치 넣고 볶아가지고 김피탕 소스를 만들고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얹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잠시만요 여러분, 정식이 잡아왔어요. 제가 저 종이박스, 저 이제 짜장불닭 종이박스 저거를 버릴까 하다가 하도 고양이들이 자주 가지고 놀아가지고 저 앞에 놔뒀거든요. 한동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치킨무는 어제 자메이카 시켜가지고 남은 치킨무예요. 병진이의 야외 먹방 얘기는 아마 주말에 매주 올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초밥 먹으러 갔어요. 이미 영상 다 찍었어. 이번 주 주말까지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먹방은 주말에 다들 확인 부탁해요. 이제 노코멘트 비밀로 해야 돼요. 탕수육을 미니 탕수육을 주문해서 집에서 소스하고 만들었어요. 나온 줄 알았어. 정식이는 고양이에요. 근데 원래 후시가 진짜 자주 들어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정시가 저기를 빼앗았나? 정시가 저기서 사는 것 같아요. 정시가 지금 좋은가 봐.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제가 먹었을 때 소주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고민했어요. 오늘 여기에다가 맥주 먹방을 할까 생각했는데 19세 걸면은 또 시청자분들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합의 봤어요. 여러분 양해 부탁해요. 술 먹방은 그래도 매주 이제 다음 주 매주 월요일마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합니다. 저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러분 과일 소주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요. 특히 이솔톡톡. 와 진짜 취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취향 차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이슬톡톡은 먹다 보면 취해 있어요. 아 정식이가 후시 쫓아냈어요? 귀여워. 저는 김치라면님 고마워요. 소주 두 병 정도 마시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때부터는 숙면 타임이지. 김치, 피자, 탕수육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탕수육을 배달시켜서 집에서 소스하고는 만들었어요.
맛있다. 김비탕 맛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 다들 자제해줘요. 진정해요, 여러분. 정신이 갔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 유리가 김치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전 이번에 김치를 잠시만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지난번보다 소량인가? 오늘 왜 이래 맛있죠? 잘 됐어.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큰일 났다. 피자 치즈 굳었다. 얘들아 흩어져. 지난번보다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나봐요. 오늘 비율이 좀 괜찮은가? 맛이 확실히 지난번보다 좋아요. 근데 이게 모짜렐라 때문일 수도 있어. 지난번에는 스트링 치즈를 넣었거든요. 레시피는 일단은 이게 신김치시면은 설탕을 넣고 김치를 식용유에 볶아줘요. 그러다가 이제 탕수육 소스 넣고 좀 볶으면은 이게 그 김피탕 소스가 완성된대요. 그럼 탕수육 깔고 소스 깔고 그 다음 피자치즈 깔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간단해요. 김피탕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요즘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살과 행복은 비례한다 이런 느낌? 나루호도로님 고마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숟가락 가져왔는데 숟가락 서운하겠다. 잠시만 좀 퍼먹을게요. 이젠 후식이 잘해. 집에서 대충 만들어봤어요. 후식이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식이 있어서 못 들어갔다가 지금 정식이 없는 거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김비탕은 김치찌개 맛이랑 완전히 달라요. 저 이거 네이버 보고 했어요. 네이버 보고.
그냥 일반적인 새콤달콤한 소스. 그 소스가 이제 탕수육 소스잖아요. 근데 이 김피탕 소스는 김치의 아삭함과 매콤함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촉촉한 김치전? 김치전이 소스로 나온다면 요런 맛이지 않을까? 정식이 왔다, 정식이 왔다. 처음에 자리 빼앗은 줄 알았는데 자리를 빼앗진 않네요. 먹방 끝! 바이바이!